중국은 말이야, 좀 약간 중국이 특성화 있죠. 중국은 가계 부채율이 58%야. 가계 부채율이. 국가 부채율이 47%야. 무슨지 알죠? 중국 경제가 국가 부채율이 47%인데 가계 부채율도 58%야.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이거는 계획 경제 국가라 그래. 중국은 일반 자본주의 경제하고 조금 달라요. 계획 경제. 계획 경제라서 중국은 이런 효과가 나와. 굉장히 특이하죠? 아주 안정돼 있죠. 국가 부채도 작고 가계 부채도 낮아요. 맞죠? 그러면 중국은 이런 걸 보고 채권국이라고 그래. 해외에서 받을 채권이 많아. 미국에서 받을 돈, 일본에 받을 돈, 한국의 물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미국 가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일본 가면 웬만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야. 이게 뭐냐? 전 세계에서 받을 채권이 많다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보면 알아. 맞죠? 이게 채권국이야. 미국 하고 일본은 채무국이야. 알겠죠? 채무가 많다 이 말이야. 외국에 갚아야 될 돈이 많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 경제가 이런 세계에서 최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고 최고 부채율은 낮고 이거 문제에 있다는 거야. 나라는 뺀질뺀질 빠져나가고 빚을 떠안지 않고 국민은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거미줄을 덮어 씌워가지고 계속 참기름 털에다 집어넣고 짜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참기름 안 나오면 물을 쬐끔 부어주는 거한 숟가락.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나중에 참기름이 나오냐? 다 죽어요. 나는 신인이 명적인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숫자의 귀신이야. 알겠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꼼수를 다 보고 있어. 근데 잘 봤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국가 부채를 늘리고 이걸 줄이겠다는 거죠? 이거 꼭 명심하도록.